그래서 동원이 슈드 두 번째 두 번째 할 차례죠. 난 친구들 다 끝났는데 이제 시작합니다잉.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앉을 수 있을까요? 누가 다부터 만들까요? 예. 내가 앉을 수 있다. I can sit. I can 아닙니까? I can sit. I can sit. Sit 무슨 뜻이에요? 앉아. 앉다 무슨 씨? 하다스. 오케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양념. 양념치죠.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Can I sit? Can I sit? 문장 전체 완성. Can I sit here? Can I sit here? 하면 제가 여기 앉을 수 있을까요? 라는 뜻이죠. Can I sit here? 오케이, 그랬더니 허락해 주네요. Yes, you can. Yes. You can Sit here. sit. 그렇지. Yes, you can sit here. 만약에 아니요, 안 되는데요. No, you can't sit. 아, 오케이, 이해합니다. Yes, you can.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 중국어 하니? 너는 뭐 누가 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나는 말하라. You speak. You speak.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나는 중국어 아니, you speak가 누가 다를 만들었어. 누가 다 만들면 누가 다 만든 방법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다시고 뭐 들어있어요 그러면? You. 그렇죠.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You speak. 그러면 문장 완성. 나는 중국어 Do you speak China? Do you speak Chinese? 그렇죠. 너 중국어 사용하니? Do you speak Chinese? Do you speak Chinese?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야, 나 한국어 하는데. No, I don't. No, I 아, don't 뒤에 생략돼. 말. No, I don't speak Chinese. 오. 그 다음에 I speak Korean. Korean. 아, 오케이. 생략된 말까지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저, do you speak? No, I don't speak. I speak. 그니까? 아, 다시 사용된 경우. No, I don't. I speak Korean. No, I don't. I speak Korean. 계속해서, 너 영어 할수 있니? 뭐, 누가 다부터 할까요? 나는 말할 수 있다. You can speak. You can speak. 오케이. 나는 훌륭하고요. 말할 수 Can you speak? 오케이. 그럼 문장 완성. Can you speak English? 그렇죠. Can you speak English? 오케이. 너 영어 할줄 아니? Can you speak English? Can you speak English? Can you speak English? 오케이. 그랬더니 그래, 난할수 있고 프랑스어도 할수 있어. Yes, I can. Yes, I can. Yes, I can speak English. 그렇지. 생략된 말도 잘 아네요. 잘 쳤네. Yes, I can speak English. 계속해서. I can speak I can speak French. French. 그렇죠. To 하면 되겠죠. I can speak French too. 아이고, French를 잘못 썼네. French 썼네. Yes, I can. I can speak French too.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양념지요. 양념식 can 사용됐죠. Speak 무슨 뜻이에요? 스피커 말하다. 말하다라는 하다시니까 be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어떠요?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다음 누가 다? 나는 그냥 산다. She lives. She lives. 하다시요. 오케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오케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Do you? 아야. Does she live? Does she live? 그렇지. 문장 완성.
Where does she live?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세 가지 하다시 중에 does가 들어가 있는 거. Where does she live? Where does she live? 그랬더니 그녀는 서울에 살아요. 그녀는 서울에 살아요. She lives in Seoul. In Seoul. 어? Lives in Seoul. She lives in Seoul. 오케이. Okay, 그럼 in Seoul은 무슨 뜻이에요? 서울이요? 예. 서울에. 서울에서 서울에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 서울에. 그 다음에 그녀가 사니 그녀가 산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뭐 오케이. 만약에 그녀가 서울에 살지 않는다면 She doesn't live in Seoul. Okay,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신. She doesn't 뭐 그다음. Doesn't live. 여기에 does가 빠 이 s는 live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does가 가지고 있는 게 삐져 나왔다니까. 그럼 doesn't, 얘 doesn't가 does, 여기 있던 does가 not이랑 합쳐져서 밖으로 집 나갔어. 네. 그럼 doesn't live야, doesn't live야. doesn't live. 이게 하다시 규칙 아닌가요? 하다시 규칙? 맞아요. 어? She lives. Does she live? 그럼 이게 뭐, 이게 이렇게 하게? 아니요. does가 빠져나가니까 얘도 live가 되고, does가 빠져나가니까 여기도 live가 됐잖아요.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가 어디에 살 것이니 누가다부터? 그녀는 살 것이다. She will live. She will live. 오케이. 그래서 live의 뜻은 뭐? 살다. 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오케이. 하다시고 양념시. 됐습니까? 그녀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Will she live? Will she live? 문장 완성. Where will she live? Okay.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양념지역. 양념지 사용됐죠? Okay. Where will she live? 그랬더니 그녀는 시골에 살 거다. She will. She will. She will live. Will live. In the country. The country. 그렇죠? 그러면 그녀는 살지 그녀는 서울에 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서울에 살지 않을 것이다. She will. 그렇지. Will not을 줄이면 she won't live Seoul. in Seoul. In Seoul. 그러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그녀 어디 살 거니? Where will she live? 했더니 그녀는 시골에 살 거야. She will live in country. In the country. 그녀는 서울에 살지 않을 거야. She wants to live in Seoul.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안녕히 가세요.